안녕하십니까 쿨앤조이 회원 여러분. 쿨앤조이 지름 김현석, 쿨앤조이 벤치 조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아주 야심한 새벽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적막한. 예. 우리는 벤치를 하고 있죠. 아,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아주 거뜬합니다. 그래요? 예. 니아가라를 먹었기 때문에.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금일 올해 동영상 리뷰를 통해 살펴볼 제품은 디지털 그린텍 주. 예. 디지털 그린텍 주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될 예정인 HD7870 아이피니티 6 제품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은 일단 기존의 라데온 이제 단일 GPU로 7 시리즈나 뭐 6 시리즈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4개까지 멀티 모니터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 제품은 아주 예, 아주 외계의 기술을 빌려와서 6개의 모니터 멀티 모니터를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멀티 모니터의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뭐 지금 단일 그래픽 카드에서 네, 무려 6개의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네. 지금 미니 DP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네, 안에는 뭐 젠더들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겠죠. 게이밍도 좋고 네, 웹 서핑, 그리고 뭐 이제 특수 목적 뭐 주식을 주로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네, 동시에 하시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또 뭐 포토샵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예, 광활한 이제 모니터 세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4K 해상도. 아, 예. 라데온 7 시리즈부터는 4K 해상도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용량이 아주 많은 그런 4K 해상도의 파일을 그대로 띄우면 한 번에 이제 출력이 다 됩니다. 무려 6개의 세팅이면 5760 곱하기 2160 광활한 해상도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예,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단순히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네,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 배치를 해놨지만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단순히 6개의 아이피니티만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3대, 4대, 5대 이렇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아주 그 유동적인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로 그렇군요. 아이피니티의 장점이라면 바로 그거죠. 모니터를 각 이제 유저 구성에 따라서 사용자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장점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무려 6개, 뭐 예를 들면 뭐 3개를 모니터 뭐 이제 그래픽 카드 용도, 게이밍 용도로 하고 한 대를 또 모니터링 용도로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뭐 한번 쿨앤조이 리뷰에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대충 모니터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어떤 광활한 모니터를 구성을 하면 과연 어떤 장점인지 간단하게 지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앤조이 벤치 네, 벤치 악마 정성아 씨께서 간단하게 지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시연을 준비를 하고요. 예. 일단 게이밍에 앞서서 잠깐 쿨앤치를 잠깐 해볼까요? 과연 6대의 모니터에서는 쿨앤조이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렇죠?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 어떤가요? 미쳤네요. 바로 이겁니다. 쿨앤질, 쿨앤 온라인 사양은 아주 예, 웬만한 하이엔드 게임보다도 더 높은 사양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보시면은 게시물을 클릭을 했는데 댓글이 지금 한 번에 다 보여요. 지금 몇 개가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이상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예, 댓글이. 바로 쿨앤질의 바로 묘미는 바로 그거죠. 커뮤니티 친목질. 자, 이거 보십시오. 댓글이 한 번에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스크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익스트림한 쿨앤조이 온라인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거 지금 시스템 감상이라든지 쿨앤조이 리뷰입니다. 네.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사진 개수, 목록 수가 엄청납니다. 한 번에 모든 목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스크롤질을 계속 예? 수십 초를 할 수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휠의 존재 가치가 하락하죠. 예. 네. 예, 요 구성을 통해서 휠을 잠시 예, 관광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시스템 감상이라든지 뭐 이런 자작 갤러리들 이거 보시죠. 지금 사진이 한 번에 4개가 출력이 돼요.
스크롤을 한두 올리면 쫙 감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익스트림한 쿨앤조이 온라인을 마음껏 그리고 최적화된 세팅을 통해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앤조이 최고의 벤치마크 머신 조성환 씨께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금택 주에서 출시하는 HD7870 IPNT 6는 무려 6개의 IPNT 6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1920 곱하기 1080p 예, 모니터를 6개 세팅을 가능해서 1920 곱하기 3은 5760 가로 세로는 1080 곱하기 2 즉 2160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5760 세로 2160에 광활한 세팅을 지금 예, 만끽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제대로 게이밍을 즐기기 위해서 짠. 자, 쿨러 마스터의 주 파인 인포메이션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사이러스 S 5.1 채널 모던 오페어 3는 5.1 채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쿨러 마스터의 사이러스 S 5.1 채널 게이밍 헤드셋을 어우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자, 지금 엄청납니다. 5760 곱하기 2160의 해상도 게임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요. 야, 이거 물이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배경이 엄청납니다. 지금 픽셀과 이런 광활한 시야가 지금 1920, 1080이나 2560에 1600 해상도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야각이 이렇게 지금 좌우 지금 확실하게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예? 지금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그래요? 물론 옵션 타협을 했다지만 충분히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익스트림한 게임은 좀 더 옵션 타협을 해야 제대로 구능이 가능하지만 일부 게임들은 이렇게 예, 이 단일 부승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진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야가 지금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좌측에 지금 주의하세요. 보세요. 예, 저 좌측에. 승환 씨. 좌측에 지금 저기 있다니까요? 안 보여. 이거 봐. 고개 돌려야 돼. 네, 바로 이거 봐요. 좌측으로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모니터와는 차원이 다른 시야각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좌측에 저기 몰래 짱 박혀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기 지금 네. 적 좀 찾아줘요. 나 안 보여. 여기 있어. 여기. 저거 이게 없는데.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광활한 이런 시야각을 보십시오. 야, 정말 실감나다. 게임을 실감나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공구성. 적대 나왔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고요. 어때요? 지금 게임 재밌는데 지금. 말 시키지 마요. 예, 알았어요. 게임에 또 미쳤군요. 예, 성화 씨가. 예. 제가 지금 진격. 옆에. 좀 제가 좀 해봐도 될까요? 예. 아니요. 어우, 칼빵이다, 이거 봐.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게임을 아주 실감나게 할 수가 있어요. 폭탑. 피해. 앞으로. 게임 정말 실감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우리 쿨앤조이 회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직접 게임을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감을 하시면 엄청난 게이밍 환경을 제공을 한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디아블로 한번 해볼까요? 예? 디아블로요? 제가 디아블로도 또 준비를 해놨죠. 알겠습니다. 6대 모니터를 할 수 있게. 예? 별도의 세팅을 통해서 디아블로까지 5760 곱하기 2160의 광활한 해상도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 자, 디아블로3를 지금 게이밍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제가 그 얼마 전 쿨앤조이에서 그 디아블로 벤치마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벤치마크 구간을 또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 디아블로 벤치마크 때 수만 번의 벤치마크를 했다는 쿨앤조이 벤치 조성아 씨가 이번에 또 한번 시연을 해본답니다. 자, 지금 한번 함께 해보시죠. 난 여기가 아니었구나. 잠시만요. 사막의 일장.
아, 화면이 지금 엄청난데요? 오, 씨. 아, 장난 아닌데? 이거 뭡니까? 장난 엄청납니다. 와, 뭐야 이거? 와. 지금 예상외로 프레임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네, 괜찮아요. 예. 50프레임 정도는 지금 뽑아주고 있습니다. 프랩스로 지금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이스카트를 한번 잡아볼까? 아, 이스카트 한번 잡아보나요? 아, 25프레임? 정말 엄청납니다. 어, 지금, 요쪽에 지금, 어우, 왼쪽에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못 봤던. 이때까지. 어, 해상도에서는 지원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이 지금 5760 곱하기 2160 해상도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좌측, 우측,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화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메리트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이건 보세요. 이거 시선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 예? 시선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네. 어, 이거 지금 집중력이 장난 아닌데, 몰입도가. 예. 바로 그겁니다. 게임에 대한 엄청난 몰입도. 아마 페인 양성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만큼, 어, 디지털 금택 주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HD 7870 IPDTX 시스는 엄청난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제공을 합니다. 잡았다. 아. 이거 게임하면 엄청나겠는데요? 네. 근데 이거 이제, IPDTX를 구성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게임에 미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안 좋아요. 부작용, 단점으로 네. 치자면 게임에 대한 몰입.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단한 이제 뭐 단점을 언급하자면 좀 익스트림한 게이밍. 어, 뭐 예를 들면 다이렉트 11을 지원하는 게임에서 뭐 이제 크라이시스 2라든지 뭐 이런 배틀필드 이런 게임들 보면 울트라 옵션. 조금, 예. 단일 그래픽카드로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미리 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합니다. 네. 자, 뭐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디지털 그린텍 주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HD 7870 IPDTX 6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해상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시각적으로 환상적인 그런 체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또 단점이 있는 게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베젤 부분이 조금 단점인데요. 네. 아까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이제 콜 오브 듀티 같은 FPS 게임은 크로스헤어가 정중앙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모니터 베젤에 걸리기 때문에 다소 그 타겟 선정이나 혹은 적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베젤, 네. 이 검은 베젤을 삭제한 오픈 프레임이라든지 네. 완벽한 게이밍 환경이 제공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 장점이 또 있겠다면 일단 뭐 증권 쪽이나 이제 포토샵 이제 사진 작업이라든지 전문직 종사자분들에게는 멀티 모니터 구성이 어 확실하게 체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증권 창을 하나만 두 개만 그게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려 여섯 개의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량의 정보를 실시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사진 전문가들 이제 영상 쪽 이런 쪽 전문가들 쪽은 그만큼 어, 해상도를 엄청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쪽 어, 공간에서 있는 이제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근데 또 단점이 또 어떤 게 있겠죠? 단점이라면 이제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베젤 그런 게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를 여러 대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런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방 이런 데서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건들 금액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간적인 제약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뭐 선정이 쪽 이런 거는 조금 예,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뭐 봤을 때 상당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뭐 예전에도 뭐 5870 IPDTX 제품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어, 그때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확실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원활한 게이밍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IPDTX 게이밍을 좀 체감을 좀 오늘 지금 새벽 5시인데 조금 더 예, 우리 쿠네즈 운영팀이 출근하기 전에 마음껏 좀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